본캐는 대기업 디자인 연구원과 쇼호스트, 부캐는 패션 모델 겸 취미 부자다. 레깅스 차림으로 잠수교를 뛰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 일반인 여성, 이젠 소속사까지 생겼다. 27일 롯데홈쇼핑은 자사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루시가 초록빛 미디어와 아티스트 전속 계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루시는 향후 아티스트로서 광고,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루시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20년 9월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 모델이다. 실제 촬영한 이미지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2월 SNS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다. 루시는 현재 약 8만 명가량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초록뱀에 250억 원을 직접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자사의 루시를 소속 아티스트로 보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버추얼 휴먼을 전속 모델로 발탁하는 등 이 시장이 올해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계책이다. 최근 사람 같은 목소리까지 갖게 돼 케이블 TV 방송 안내 광고에 출연한 루시는 하반기엔 초록뱀이 제작에 참여하는 TV 드라마에도 출연하기로 했다. 이미 국내외 유명 F&B 브랜드, 패션 플랫폼, 추얼리 브랜드, 명품 전시점 등 광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또 사전 계약 첫날 1만 2천 대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쌍용차의 SUV 토레스의 신차 발표회에 프리젠터로 발탁돼 다음 달은 무대에서 토레스 소개도 직접 할 예정이다. 신성빈 롯데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은 버추얼 휴먼 시장 성장세에 루시가 화제되며 국내 유명 콘텐츠 제작사 소속 아티스트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지난해 당사 직접 투자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초록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루시 엔터테이너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향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AI형 디지털 휴먼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